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흥남 건설이고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근본 문제와 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 있죠. 다섯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우리 거였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강단 발사도 말씀하셨잖아요. 강도를 만난 자처럼 우리는 너무 많이 얻어맞다 못해서 이제 거의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아직 안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돈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똑똑해도 속은 막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는 다른 사람이 나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나보고 위로만 해달래. 이게 죽은 상태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강도에 만나서 우리가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는 근본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강도를 만난 자처럼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오늘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그내 이웃이 뭔가 저는 육신적으로 옆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 나 도와주기 싫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내 이웃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도와주기 싫은데 억지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누려서 도와줄 힘이 생겼을 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때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바로 사탄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 사탄한테 계속 속고, 보이지도 않는데 사탄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옷까지 벗겨서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우리 남편 탓인 줄 알고, 자녀를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속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도저히 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이제 운명 사주팔자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전생에 지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문제를 만나냐?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 대가가 왜 이래? 우리 가족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고 자녀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근본 문제 사탄이 원인이다. 하나님 왜 떠났어요?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왜 지었어요? 사단한테 속아서. 왜 사단한테 붙잡히고 속았어요? 사단이 있으니까. 근본 문제의 원인은 사탄인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한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다. 그 근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 사단을 어떻게 하면 이겨요?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불신자는 여기서 절대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저주에 걸렸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시대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직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참자를 붙였고, 성경에는 참자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선지자를 믿고 제사장을 믿고 왕을 믿는다. 이단입니다. 조심하시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을 여셨죠. 옛날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바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제사장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참왕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시각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 머리를 박살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도 게임하는 아들 머리를 박살내지 말라고 사모님이 세신자반에서 7년 동안이나 얘기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아들을 혼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신자 메시지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서 내 영혼에 각인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일은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에 있는 우리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불신자에서 크리스천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불신자 상태, 불신자 이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 언제? 지금! 교회 가는 건 두 번째고 일단 신분부터 바꿔줘서 구원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이웃으로 만나려면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네. 예,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사탄의 올무에서 건지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고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어도 절대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지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지는 마시되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시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결과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죄의 결과도 있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잖아요.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결과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 가서도 살고 이 세상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어때요? 죄에는 저주가 따라오죠. 아까 제가 내가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저주가 따라와요. 지옥을 가는 건 아닌데 내가 살면서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어쩔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막 일부러 마음대로 지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운명 사주 팔자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저주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 다음에 사탄한테서 늘 문제를 당하고 사탄한테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내가 사탄한테 밟히고 산 세월이 얼마며 오늘 강단 말씀처럼 강도를 만나고 맞아서 죽게 될 만큼 맞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단을 반대로 팰 수 있어요. 너무 신나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전도자한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요? 적이 있으니까 권세를 줘야 그 적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 승리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은 방금 한 영접 기도를 날마다 하셔서 모든 문제에 다 영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영접 기도는 이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써보고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거를 하루 한 번씩 써보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는 최고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써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다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